이 약들이 조금씩은 다 부작용이 있는 있어. 것 같아요. 황산 마그네슘도 그렇고 아까 뭐 유토파도 그렇고.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뱃속에 있는 아기가 너무너무 소중하죠. 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산과 의사, 소아과 의사, 산모님의 가족들 뭐 모두가 다 똑같은 마음인데 산모들을 보면서 되게 가슴이 아팠던 건 이게 약의 부작용이 너무 심한데 막 숨 이렇게 저는 괜찮아요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그러면 쓸 수 있는 약이 또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주치의한테 힘든 점들을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이게 라보파라는 약 라보파, 유토파, 유토파. 이 약이 사실상 미국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진 않잖아요. 왜 사용하지 않냐면 위험하기 때문이죠. 그래서 우리 전공의 때도 보면 라보파 쓰는 산모는 항상 흉부 엑스레이도 체크하고 심전도, 혈액 검사 이런 거 봐서 칼륨 수치가 떨어지기도 하고 당도 올라가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체크를 했었고 결국은 이게 산모한테서 폐부종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서 산모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겼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거는 미국에선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약이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예전에 먹는 약으로도 있었는데 그건 더 이상 이제 사용하진 않고 아직까지는 간간히 조심히 쓰고 있죠. 미국은 좀 그런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굳이 이 약을 써서 사망으로 가면 약간 더 끌어주는 거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문제 생기잖아요. 그러면 그 이후로 발생하는 병원비가 너무 어마어마하니까 맞아요. 이게 조심해서 모니터링 잘 하면서 쓰면 되게 좋은 약인데 그 모니터링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깨질 그러니까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맞아요. 좋은 약이니까 이걸 맞아요. 쓴다고 해서 잘못하고 계신 건 아니에요. 맞아요. 막 이 의사가 나한테 독약을 넣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저희가 거의 1차적으로 제일 많이 맞아요. 쓰는 약이긴 했잖아요. 맞아요. 거기에서 잘 잡히면 진짜 싼 값에 잘 막는 거였잖아요. 맞아요. 근데 이 유토파 자체가 또 리바운드로 잘 생겨요, 컨텐션이. 아~ 그래서 끊고 나서 또 생겨서 쓰고 또 생겨서 쓰고 이게 좀 반복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이게 또 끊었을 때, 또 생겼을 때 이걸 참아내면 그냥 지나가기도 하는데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. 명산? 산모가 참는 게 아니라 그치. 의료진이 참는 거죠. 그 다음에 아니 조금 더 보자 조금 더 보자 그 전종관 교수님처럼 이렇게 보면은 결국은 없어지긴 하더라고요. 아 그렇구나. 그 리바운드 문제도 있고 산모들도 아는데 이제 아 이거 리바운드 같은데 있으면 본인들도 불안해하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. 교과서적으로 나온 거로 그냥 중심적으로 얘기를 하고 사실은 진료 보는 선생님이 판단해서 맞아요. 교과서만 다르게 가는 것도 너무 많아요. 추쌤이 얘기하는 명언 있잖아요. 집 앞에 의사가 제일 명이라고. 진짜 그런 선생님, 맞아요.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있는 선생님들이 제일 좋은 선생님들이실 거예요. 그러니까 의사도 어떻게 해서든 이 조기 진통을 막고 싶잖아요. 맞아요. 하는 네. 거니까. 아무도 바라지 않아. 빨리 나오는 걸. 오랜만에 책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 있더라고. 이게 조산이란 챕터가 옛날에는 거의 내용이 없었대요. 맞아요. 근데 이게 점점 발전하고, 그리고 맞아. 상과에서 는 상과의 꽃이 아닐까. 맞아, 맞아. 사실 가장 막아내는 게 가장 발전하고 언제 낳는 게 좋은지 그 좋은 시점까지 끌어주는 게 상과의 꽃이 아닐까. 유토파 다음에 또 쓸 수 있는 약제가 뉴로프로텍션 얘기할 때도 나왔다. 황산 마그네슘 있죠. 그래서 황산 마그네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되게 편안하게 쓰던 약이었어요.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폐와 뼈에 대한 이슈가 생기면서 이게 갑자기 FDA 등급이 D로 D로 확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주일 이상은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바뀌면서 이제는 그것도 단기간으로만 좀 사용하게 됐죠. 마그네슘 쓰는 산모들 보면 되게 힘들어하잖아요. 맞아요. 네. 너무 어지러워하더라고요. 이게 원리 자체가 근육을 다 이완시켜주는 거잖아요. 마그네슘이 그러니까 눈꺼풀도 처지고 처음엔 다 근육들이 맞아요. 힘이 없어서 숟가락도 못 들고 맞아요. 이렇게 좀 얼굴을 삼키되고 쭉쭉 처지게 되는 것 같아요. 계속 누워만 있고 너무 농도가 올라가면 호흡 마비까지 가는 거예요. 호흡근도 마비가 될 수 있어서 그래서 그 농도를 꼭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숨찬지 보고 그 다음에 반사보잖아요. 맞아요. 이거 쓸게 걸 반사 먹는 네. 조산 조기진통 억제제는 설명 조금 해주시겠어요? 네. 칼슘 채널 블로커라고 해서 우리가 CCB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는 혈압약이에요. 맞아요. 근데 이 혈압약을 썼을 때 이것도 칼슘 채널을 블록하는 거 칼슘이 근육 수축하는 데 또 영향을 주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에 착안해서 사용을 하게 됐는데 이게 한때 좀 괜찮다 했다가 또 아니라 했다가 다시 요즘엔 괜찮다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먹는 약이다 보니까
조금 편안하게 쓰는 것 같아요. 이제 먹었을 때 이게 혈압약이다 보니까 혈압도 조금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혈압 떨어지면서 두통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는 해서 일단 사용하고 나서 좀 모니터링을 일시적으로는 하긴 해야 돼요. 저혈압 처음에 생긴 맞아요. 저혈압 때문에 되게 주의해서 보긴 했는데 이것도 뭐 연구가 많이 이제 쌓이다 보니까 맞아요. 요새는 조금 널리 쓰는 것 같아요. 그러고 보면 진짜 의학이 빨리 발전하지 않아요? 그렇죠. 맞아요. 우리 전공의 때랑은 네. 또 맞아. 다르게. 상과 교과서만 거의 2년에 한 권씩. 맞아! 꼬박꼬박 나오고. 우리 전문의 시험 치기 직전에 빼고 나와가지고. 부인과는 바뀔게 그렇게 많아. 많아요. 많습니다. 젤룰라. 그거는 오히려 너무 또 더 빠르니까 네, 담을 맞아. 수가 없고 맞아 맞아 교과서 발간할 정도의 속도로 발전하고 맞아 맞아 아토시바는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조산에 네. 있어서는 끝판왕 맞아요 끝판왕 최후의 보루 얘는 아껴놨다 얘 아껴놨다가 마지막에 써야 된다 했던 약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아직도 네. 그래요? 옛날보다는 접근성이 조금 더 좋아진 것 같기는 해요 자궁수축을 유발하는 물질이 옥시토신이잖아요 아토시바는 그 옥시토신의 아날로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옥시토신이 결합해서 수축을 하는데 거기에 대신 들어가서 옥시토신이 작용을 못하게 막아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근본적인 조기 진통을 치료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. 얘 최대 단점은 보험 비싼 거 비용 에, 비용이 많이 비쌌죠. 우리 저희 전공의 때 100만 원? 한 사이클에 100만 원. 보험이 되면은 10몇만 원대였나? 맞아요. 사용하는 날이 한 2박 3일? 2박 3일 조금 못되게 쓰는데 혹시라도 뭐 20 몇 주다 이러면 2박 3일 몇 여러 사이클을 써야 되니까 맞아요 그때 진짜 그 한 방울 한 방울 맞아요. 너무 끝까지 짜줘야 된다고 맞아요. 이거는 우리가 큰일 약이기 때문이다 맞아요 제 산모 중에 한 10번 정도 10사이클 정도 쓴 환자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 애가 뱃속에 있을 때 그 돈을 맞아요. 쓰는 게 제일 비싸지만 그래도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것보다 비용도 낮고 그다음에 여러모로 애기한테 예후에도 좋으니까 우리 그냥 그렇게 쓰자 라고 해서 썼던 것 같은데 이게 그래도 요즘에는 가격도 되게 많이 떨어지죠 카피약도 나오기도 했고 나라에서 보조해주는 맞아요. 것도 맞아요. 좀 많지 네. 않나요? 19대 고위험 산모를 대상으로 정부에서 돈을 이제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뭐 19대 고위험 네, 19가지? 네, 질환군에 대해서 그 중에 1번이 조기진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계속 질환군도 늘고 그 대상군도 조금씩 늘어서 처음에는 엄청 대상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제 뭐 소득 기준으로 맞아요. 웬만한 한 명은 다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. 급여냐 비급여냐 병실 사용료 이런 것들 다 고려해가지고 내는데 그런 지원이 되니까 300만 원까지인가? 하여튼 지원이 한 돼서 번에? 네, 한번 임신 임신 한 번에 300만 원 그래서 조기 진통으로 이렇게 했을 때 신청하면은 뭐 몇백만 원의 돈을 주고 출산 후 6개월까지 돈을 주는 걸로 되어 있어요 추후에도 신청할 수 있어서 아니 이런 걸 많이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저출산 자체를 아무리 장려를 해도 맞아. 있잖아 안 낳을 사람 안 낳잖아 그래, 낳을 사람들을 낳을 사람을 낳을 사람을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아기를 낳는다고 10만 원 준다고 해서 안 낳을 사람이 낳거나 이런 것도 절대 아니고 아니죠. 그냥 정말 낳으려는 사람이 건강하게 맞아. 문제 없이 돈 걱정 없이 애기 낳을 수 있도록 맞아, 맞아. 최대한 좀 지원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애를 낳고 난 뒤에도 애기 재활도 가야 되지 맞아요. 뭐 검진 다녀야 되지 하니까 사실 일이 진짜 많아지고 사실 이거는 사회적인 비용도 굉장히 크게 들기 때문에 잘 임신을 해 있을 때 지원을 좀 많이 해주면 그 산모들이 이제 애기를 조금 더 데리고 있다가 이제 분만을 하면 훨씬 더 사회적인 비용이 맞아요. 더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나라에서 지원하는 정책 같은 것들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만약에 조산을 할 것 같다 뭐 조산 때문에 입원 중이시다 하면 뭐 남편분 동사무소에 보내셔가지고 이런 지원 정책 같은 걸 좀 알아보시면 훨씬 더 병원에도 이제 고위험 산모실 있고 이러면 좀 그런 안내문을 비치해 놓거나 포스터로 붙여놓는 경우도 많기는 해서 벽에 붙어있는 걸 좀 살펴보시다 보면 알게 되실 수도 있고 계산기 같은 것도 네네. 좀 사용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산기로 내가 여기 해당이 되나 간이 계산기라서 정확하진 않은데 그렇게도 좀 이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찾아서 링크 남겨드릴게요 간이 계산기 같은 거는
잡기가 어려우니까 난 무조건 일단 가. 가는 부지런한 사람이라서 저는 간이 계산기로 다 계산해요. 그게 진짜 이게 더 부지런하지. 아, 많은 사람들이 좀 포함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이런 제도 잘 이용하시는 거 좋은 거 같아요. 맞아요. 그런 분들한테 제 보험료를 쓰는 건 아깝지 않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질환도 되게 많더라고요. 산후 출혈도 있었어요. 맞아요. 출혈도 되게 산후출혈, 뭐 조기 진통, 뭐 임신성 모양하나 뭐 이런 것들 다 돼서 그러니까 정상 임신 빼놓고는 웬만한 게 많이 커버되는 것 같아요. 점점 더 항목도 늘어나기도 해서 그래서 이게 아토시반을 아는 산모들이 쓰고 싶어도 비싸서 못 쓰겠다. 맞아. 이런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들도 이게 부담스럽지. 아무래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약을 씁시다라고 안 하고 거의 최후의 보루로 놓기는 하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원 같은 게 해당이 되면 산모분이 그냥 그런 약이 있다던데 제가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요? 라고 제시를 해보면 의사들도 조금 마음 편하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아토시반 값이 뭐 아까는 100만 원이라고 했는데 훨씬 싸졌기 때문에 급여도 돼 있고 사이클은 급여가 되잖아요. 맞아요. 급여도 되고 비급여로 가도 여기에서 좀 충당할 수가 있으니까 맞아요. 좀 우리가 아토시반에 대해서 조금 더 열린 마음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영상만 보시는 주민분들이 그럼 무조건 끄는 게 좋은 거 아니야? 이렇게 조기진통을 무조건 막는 게 아니라 감염이 있으면 낫기도 해야 되고 맞아요. 무조건 끄는 게 능사는 아니어서 꼭 본인이 진료보시는 선생님과 상의를 해서 끌 수 있는 주수까지 맥시멈 뭐 이렇게 약만 파수되고 뭐 진통 있는데 쓰면 안 되냐 이런 거 아니라 그리고 열나고 그 CRP라고 해서 이제 감염이나 염증 수치를 보는 검사인데 그거 막 엄청 높아져 있는데 계속 나는 끌겠다. 사실 그건 아기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. 배 안에서 아기가 고름집 안에 살고 있는 그런 양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보다는 이제 의사 선생님 판단해 주시는 거죠. 맞아요.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다릅니다.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기 진통 조기 양막 파수, 조사는 정말 케이스 바이 케이스고 맞아, 같은 병원에 설사 한 선생님의 환자라도 맞아요. 다 달라요. 맞아요. 그래서 절대 일반화 시킬 수는 없고요. 저희는 그냥 아 교과서적으로 이렇다, 최신 트렌드가 이렇다, 맞아요.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 이런 것들이 있다 라고 알려드리는 거니까 참고용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새로운 정보를 늘 드리기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를 남겨주시면 김건우 선생님께서 아, 네. 초기에 이제 유산을 겪거나 조산 겪으신 분들이 이제 눕누 네. 누워 있는 거 하잖아요. 근데 이제 조산을 하신 분들, 아니, 그러니까 나 같아도 누워 있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왜냐면 아무리 이렇게 집안일 이렇게 사부작사부작 해도 배가 뭉칠 때가 있잖아요. 그럼 또 불안하거든요. 맞아요. 그럼 눕게 되는데 이 조산을 겪었거나 지금 내가 조기진통이 있어서 뭐 입원을 했다거나 아니면 입원했다 퇴원했다 이런 분들 눕누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저희 트레이닝 받을 때도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은 눕는 걸 되게 싫어하셨잖아요. 맞아. 근데 실제로 교과서에서도 이제 누워 있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. 오히려 누워 있었을 때 본 로스 같은 거, 볼 손실 이런 게 생길 수 있어서 누워 있는 건 별로 추천하지 않는다. 그리고 결정적으로 연구 하나에서 누워 있었던 군과 걸어 다녔던 군을 비교를 했는데 누워 있었던 군에서 그 조기 분만이 2.5배가 더 많게 나왔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논문에 대해서는 평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바이어스가 있었던 것 같다 그러긴 하는데 그 정도로까지 나와 있을 수 있으니까 눕는 게 꼭 좋은 건 아니다. 적당하게 어느 정도 걸어봐. 그 한국에서도 계속 누워 계시다가 혈전으로 돌아가신 사모님이 있었어요. 네, 그래서 이 혈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거든요. 맞아요. 임신하면 혈전의 위험도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맞아요. 때문에 누워 있으면 맨손 체조라도 하라고 그래서 이렇게 운동 누워서 이렇게 팔이랑 다리 움직이는 거라고 다리도 저도 막 이런 거라도 하라 그래요. 맞아, 발목 맞아. 움직이는 거 하셨던 것 같아요. 반대로 눕눕의 반대로 너무 과하게 일하는 거는 너무 많이 일해서 프리텀이 왔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의 강도 때문에 프리텀이 왔다라는 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돼 있죠. 그것보다는 스트레스 강도? 그걸로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너무 움직이면 안 되지 막 헬스하고 막 뛰고 암벽 등반을 하면 안 돼. 일상을 살라는 거잖아요. 일상을 내가 대청소를 하겠다 막 그쵸, 조산기 그런... 있는데 막 배 막 계속 뭉쳐. 애 태어나기 전에 집 다 뒤져서 막 청소해야 돼. 이런 거 하지 마시고. 맞아요. 그런 쇼핑. 이마크 이렇게 사주면서 쇼핑하는 맞아요. 거. 이런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활동. 걸어 다니는 거. 앞에 밥 먹으러 가는 거. 뭐. 쇼핑하지 말라는 거 남편한테 하라는 거. 그 대신 대청소는 남편이 가야 돼. 인터넷이 있다 그래. 인터넷이 있다. 쿠팅에서
회사 다 로켓을 해주기 때문에. 그거 알아? 쿠팡에서 그 코로나 나왔을 때 사람들이 쿠팡은 건드리지 말라고. 그래, 막 쿠팡은 건드리지 마. 안 돼, 없으면 못 살아, 진짜. 그래, 큰일 나.